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제가 450개 강의를 했지만 1분 정도 잠깐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일 전에 메시지 하나를 받았는데 사주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제 강의를 잘 듣고 있다. 그런데 깊게, 더 깊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제가 사주에서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초짜들은, 초보들은 그냥 1분도 안 보고 다 나가기 때문에 어느 쪽에 코드를 맞춰서 해야 할지 난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제가 조금 쉽고 자세하게 강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분도 저에게 말미에는 그래도 쏙쏙 귀에 들어오게 강의를 해주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그분 이야기대로 좀 깊게 제가 공부한 부분을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미라는 글자가 있을 때 사주 원국에 있는 미와 대운에서 미가 있을 때 자 사주에서 대운에 미대운이 들을 때 앞으로 진행될 사람도 있고 지나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참고해서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대운은 자 미대운이 될 때 사람들이 문의를 하겠죠.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냐? 재물에 대한 부분을 묻겠죠. 재물. 재물은 어떻습니까? 미대운이 들어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애인 문제죠. 애인과 여기는 부부 문제겠죠. 부부, 애인, 이성 문제. 다 이성의 문제에 관계된 것 여기에 질문을 하겠죠. 결혼한 사람은 부부 문제. 이성이 없는 사람들, 이성을 사귀고 싶은 사람들은 애인 문제, 사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죠. 어떤가.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부분. 결국은 뭐냐면 미대운에 들어왔을 때 다 질문한 건 재물과 남녀 문제와 건강에 대한 부분 당연히 질문하죠. 필수 항목이죠. 그러면 미대운이 들어왔을 때 미자만 해석하면 이 부분은 그냥 또 해석이 됩니다. 자, 미를 한번 미에 대한 걸 지장간을 분석해보면 미 속에는 정을기라고 이렇게 지장간에 이렇게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을 자체가 을이 뭐냐? 을은 솟구치고 솟아나고자 하는 을목인데 이 을목은 우리가 흔한 말로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람. 땅에 화의 기운 자체에 을목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얘는 결국은 솟구쳐 올라오고자 하는 성질이 있죠. 근데 지금 여기는 솟구쳐 올라오지는 않고 이 안에 있는 을목이다 이렇게 보겠지. 을목이는. 근데 옆에는 지열 자체가 화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화기가 있으니까 얘 을목 자체는 적당한 수분만 공급이 되면 얘는 바로 예를 들면 땅을 뚫고 나와서 핀다 이걸 이야기해줘. 솟구친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생각해보자. 을목 자체가 바람이라 그랬는데 바람에 관계된 부분이 미대운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결혼한 사람들은 미대운이 들어오면 바람을 피우고자 한다 이거죠. 바람을 피울 수 있는 확률이 10명 중에 8명, 9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10중 8구가 바람에 관계된 부분에서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을목은 이 정을기에 있는 이 밑속에 있는 을목은 결국 솟구쳐서 나온다. 언제? 수기운이 들어올 때 이때 이성을 만나고 이때 결국은 뭐냐?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바람에 대한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질문을 하겠죠. 자, 미대운에 들어와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람. 남녀 문제는 남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애인에 대한 부분을 이 시기에 사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솟구친다 이 말은 강렬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강렬하게 솟구치니까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핀다. 근데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계속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이 부분이다. 그래서 미대운은 바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바람 피운다. 남녀노소 바람 피울 수 있다. 결혼한 사람들 이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재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냐? 재물. 재물에 대한 것은 을목 자체가 미라는 것은 을목은 자 미대운에 온 사람들이 제가 창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창업. 어떤 사람은 제가 확장해도 될까요? 이겠죠. 확장.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게 질문했을 때 만약에 미대운에 있다면 과연 얘가 창업을 해도 괜찮냐? 미대운 10년 사이 창업해도 괜찮냐? 질문을 한다면 이때는 이 을목 자체가 이 을목이 성장점이 멈췄다 이걸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미래에는 오행상 목이 갑목과 을목 자체가 목이 이 안으로는 미로 들어가서 인묘되기 때문에 인묘라는 것은 성장이 멈췄다 이걸 이제 곧장이라는 거죠. 고는 여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멈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성장함이 멈췄다. 그러니까 미대운에 들어와 있으면 성장함이 멈췄다는 것은 만약에 확장을 하는 것은 필패다 이걸 얘기했죠. 필패.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면 부도수다 이걸 얘기했죠. 부도. 부도. 그래서 미대운은 부도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걸 얘기해요. 확장하면 부도요. 창업했을 때는 목은 을목은 성장을 해취하는데 그 성장이 일정한 부분에서 멈췄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것은 반대다 이걸 미대운에서 창업하는 것은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오히려 이 부분을 주의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대운에는 부도에 대한 글자가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부도수가 있다. 어떤 부분에서 확장한 사람들은 부도수요. 창업한 사람들은 고전할 것이다. 을목이 여기에서 수분 공급이 없을 때는 십중팔구 이것은 무너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미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수의 기운 자체가 해자축이죠. 해자축. 이것이 해자축이 없는 사람들, 사주원국이 없는 사람들은 미대운에서 확장 창업할 때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수분 공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뭐냐? 성장을 하지 못하고 멈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수다 이걸 이야기죠. 자, 미대운에 있을 때 부도수다. 어떤 부분에서 확장하는 것은 부도수다. 창업하는 것도 부도수다. 왜? 성장점이 멈췄다. 인묘된다. 뭔가 오행상 목은 성장하고 커가야 되는데 그것이 미에 들어와서는 멈춰있기 때문에 미대운이 들어올 때는 멈춰라 이걸고 현 상태 그대로 가라. 그래도 골치 아플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떻게 더 확장하려고 하느냐, 무리수를 두려고 하느냐, 악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미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부도수다. 그러니까 큰 곤욕을 치른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단 해자축이 있는 사람들은 물 공급을 있으니까 그것을 괜찮다. 그러나 이것이 있냐 없냐 유물을 봐라 이걸 이야기해줘요. 사주 원곡에 해자축이 있느냐 대운에서 미대운이 돌 때 이 해자축 기운 자체가 세운에서 어떻게 돌아왔냐 이걸 보고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부도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람 미는 바람 바람을 핀다고 했어요.
얘가 바람이 들키냐 노출되냐 이걸 봤을 때 결국은 을목은 솟구쳐 오른다. 수산목의 공급을 받으면 나중에는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지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노출됐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바람이 노출된다는 건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거나 바람을 피해도 공개적 바람이 주변에게 알린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노출되고 잘못하면 이 미대운에는 들킨다. 바람 피우는 것을 들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대운에 들어와서 자대운에 바람 피우는 것은 감쪽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절대 노출이 안 된다. 그러나 미는 들킬 수 있다. 바람 피워도 주변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안고 바람을 피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시다. 건강. 미가 들어오면 오행상 목이 이 안으로 임묘되는데 어쨌든 을목 자체가 이게 들어와 있는 것은 수분 공급이 없으면 건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 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부분, 건강, 뇌, 신경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골치가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골 아프다 미 대운은 이렇게 설명하죠. 이 골이, 골, 을목 자체가 골이 수분 공급을 보여주면 얘는 그 안에서 성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이 아프다. 세 가지를 참고해봐라. 미대운에서 물어보죠. 자, 사업해야 합니까? 물어보죠. 이걸 빨리 해석할 때 사업해야 다 되지 않냐? 해자축을 찾아봐라. 해자축에 정답이 있다. 이 해자축이 물공급을 이루어질 때는 얘는 괜찮나? 물공급이 없을 때는 그럼 그냥 무조건 부도수다.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정확히 이야기를 해도 되고 두 번째 애인 문제는 결국 속구쳐 나온다는 거죠. 돼지띠, 쥐띠, 소띠 때 남자를 만나서 사귀다가 결국은 속구쳐 나와서 나중에 인묘진 사오미 때 빠방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때는 골치 아플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노출되고 들킨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건강에 대한 부분은 해자축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대원에 있는 사람은 빨리 1순위가 해자축이 있냐를 봐라. 사주 원곡에 있느냐 없냐 이 부분을 자세히 보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자, 그럼 이게 검증돼서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겠죠. 확인해 보시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서에도 나와 있고 이 부분을 제가 직접 많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미대운이 들어왔을 때. 자, 그러면 미가 있는데 갑을 병장이 있을 때 일간에서 갑을 병정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대운에서 지금 대운을 설명했습니다. 갑이 있다. 미월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갑이 을이 있다. 미월에 태어났다. 갑목이 미월에 태어난 것과 을목이 미월에 태어난 것 딱 특성 하나 있다. 갑목은 미의 묘구에 해당이 됩니다. 묘구의 곧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목이 미월이면 곧장인가 죽었다. 이게 무덤이니까 죽었냐 이렇게 통변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여기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곧장이라 했냐면 갑목이 임묘진 사오미 임묘진 봄과 여름을 들고 여름의 마지막 간단 말이에요. 미월 가을로 넘어가게 되는 4, 5, 6이 되면서 성장하고 성장하고 왔다가 여기서 성장점이 멈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갑목의 성장이 멈췄어. 더 이상은 멈출 성장은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잘하지 않고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신유술로 열매 따는 시기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명리에서는 곳에서는 이걸 곧장 더 이상 성장이 없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갑목은 미 분기점에서 성장이 멈추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크고 성장하는 것을 바라지 말라 이걸 뭐냐 확장하지 말라가 다시 미 대운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장이 멈췄는데 여기서 미 대운에서 더 키우려고 용 쓰지 말아라. 절대 안 자란다.
그래서 미대운에 성장하려고 하지 마라. 확장하지 말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 확장하지 마라. 확장 해봤자 웃기는 일이야. 물 깨어진 항아리에 아무리 갖다 물을 부어봐라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이미 얘는 성장쯤이 멈춘 아이. 어른들 사람으로 말하면 35세, 40세 먹은 사람한테 온갖 영양 공급을 해서 키를 키우려고 하느라 마찬가지라는 거지. 60 먹은 사람에게 계속 영양 공급해서 키를 키워. 지금은 170인데 180으로 키우기 위해서 10cm 키우기 위해서 온갖 노인에게 영양 공급을 해줘봐라. 그거 되지 않는다. 키 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우려고 하지 말고 현 상태로 갈아입을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이때 확장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창업은 어떠냐? 이미 성장점이 멈췄다는 거죠. 이 시기에 창업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잘 창업을 했어요. 갑목은 이미 미에서는 성장점이 멈췄다는 걸요. 그런데 갑목이 미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떠냐? 본인 사주들이 갑목이 미월에 태어났다면 뭐냐? 산전과 수전과 공중전을 겪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물공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도 빨리 옆에 주변에 해자축을 봐라. 해자축, 수분을 갖고 있는 글자가 옆에 있냐 없냐를 봐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얘는 무조건 수분 공급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얘 갑목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갑목은 고사된다. 물 공급을 받지 않으니까 이 갑목은 열매를 해도 수분 공급을 없고 한 상태에서는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상품 값어치도 없을 것이고 수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맛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갑목이 미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수분 공급이 해자축이 없다면 반드시 이런 태생들은 여러 가지로 산전과 수전과 공중전을 일찍 겪는다 이걸 얘기죠. 그래서 파란만장하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장명에서도 반드시 있는데 해자축을 집어내야 합니다. 해자축 수분의 기운을 넣어줘야만이 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걸 가지고라도 멈부질하고 나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이 미월인데 오행상 화 불꽃섭자가 저희는 돌림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꽃섭자를 주면 너 죽어라 빨리 죽어라 하는 거죠. 단명하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어쨌든 갑목은 그렇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갑목이 미월에 태어있으면 해자축이 있냐를 봐라. 을목도 뭐냐 이 미에 을목이 미에 있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얘도 해자축을 집어내야 해자축이 있냐 없냐 유무를 봐주라는 거죠. 없으면 쟤 진짜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폐화되어 있구나 이걸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에 제가 아까 세 번째 얘기한 건강에 대한 부분이 건강. 수분 공급을 맞지 않으면 이 갑목 자체와 을목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린아이는 이렇게 되면 멘탈이 약하겠죠. 멘탈이 약하죠. 주변성이 떨어지겠죠. 얘는 끌려다니고 제가 리더자가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을이 미만 있어도 해자축이 없으면 무조건 이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얘는 리더자가 아니다. 얘는 오히려 많은 얘들 정신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갑목과 을목은 미월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아이나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면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멘탈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니까 그 부분을 키워줘라는 것이고 어른들은 이미 을목과 을이 갑목이 미월에 태어난 산전과 수전을 겪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자축 유무를 봐라. 해자축 있으면 피해간다. 그러나 해자축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산전수전을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 글자만 가지고도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같은 민대도 병과 정이 틀려요. 병정은 만약에 병미다 정미다 있을 때 정미는 이렇게 되면은 정미는 굉장히 강한 화기입니다. 화의 기운 자체가 있는데 아까 이렇게 했으면 갑과 을은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소수입니다. 갑이 미월에 태어있거나 을이 미월에 태어있으면 그건 절대 사업 쪽으로는 아니다. 약하다. 해자축이 있을 때는 상관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해자축이 없는 상태에서 갑목과 을목이 미월에 태어있다면 사업하게 된다면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과 정은 뭐가 다르냐? 얘는 기본적으로 화기를 금을 취하려고 한다니 신강하니까 신강하니까 금 와라 얼마 내가 먹겠다 이걸 해야지. 그래서 병미 정미는 중년 말년에 무조건 재물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보편적으로 10중 8구 재물이 있어 이렇게만 갖고 있어도요.
왜? 오행상 금을 얘네들이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와, 와라. 나는 신강하니까 얼마든지 와도 나는 먹겠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조절한대로. 돈은 주지만 어떤 부분을 센 분이냐? 화기가 많으니까. 화가 많으니까. 특히 정미 같은 경우는 배우자 문제에서는 아픔이 있다는 거죠. 배우자와의 관계는 아픔. 왜 그러냐? 수가 배우자인데 화기가 많으니까 화가 수증, 수가 증발되니까 배우자 문제는 골치가 아프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배우자 문제에서는 자유롭지가 못한 해자축이 없는 사람들. 있어도 홀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남편이 있어도 홀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면 남편과의 인연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랑을 받기가 어렵다. 사람은 좋은데. 인내의 여왕인데, 인내의 여왕. 여기에서 여자의 일생이 나오죠. 여자의 일생. 그 참고 견디는데도. 그러나 타고난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재물에 대한 부분은 준다. 재물에 대한 부분은 준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좀 약하다. 해자축이 없을 때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해자축이 없을 때. 배우자와는 조금 삼계 살아도 무늬만 부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중년 말년 재물은 좋다. 단 그건 좋은데 오행상 목이 이 안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멘탈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 그래서 정신적으로 조금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는 병미 정미 건강에 대한 부분은 주의를 하라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미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15세입니다. 13세입니다. 10살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그 아이가 과연 리더자느냐? 10세에서 30세를 봤을 때 이 정미 병호를 갖고 있는 애들 리더자냐? 리더자가 아니다는 거죠. 왜? 멘탈이 약하죠. 오행상 목이 이 안에 인묘되어 있기 때문에 인묘되어 있으니까 목이 인묘되어 있으니까 멘탈이 약하니까 얘가 리더자는 아이 묻어간다 이걸 얘가 좋게 이야기하면 착한 아이. 그리고 공부는 어떠냐? 오행상 목이 학습 능력인데 목이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지만 점수는 오르지 않는다는 그게 설명할 수 있겠죠. 혹시 바보시다. 누구든지 바보시다. 이렇게 있으면은 열심히 하는 특히 정미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데 점수는 오르지 않아요. 왜? 목이 이 안으로 인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해자축에 중요하다. 해자축을 집어넣어줘라. 장면에서 넣어줘라. 해자축이 없으니까 장면이라서 끌어다써라. 그렇다고 운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지만 이거 기다리면 좋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끌어다써라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갑을병정 정리하겠습니다. 갑을병정이 있다. 미월에 태어났을 때 미월에 태어났을 때 갑과 을, 병정, 재물에 대한 부분은 좋다. 갑은 무조건 소속이요. 병정은 너는 경영, 사업 괜찮다. 그런데 중년 말년에는 무조건 어쨌든 재물은 병정은 있다. 그런데 갑목 자체는 을목 자체는 너무나 여러 가지 산전과 수전과 공중전을 겪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그 대신에 정미는 너는 돈은 주지만 배우자 문제에 대한 아픔이 있고 정신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있고 학습 능력에서는 약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멘탈이 약하니까 영업을 시키면 영업을 할 수 있냐? 영업 능력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디 가서 이런 사업 영업 뽑으면 안 돼요. 그냥 안에서 내무직 사무직을 시켜줘야지. 또라서 안 됩니다. 멘탈이 약하니까 어디 남에게 가서 물건 판매할 수 있냐는 것을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미대운이 들어올 때 세 가지. 누구든지 들어올 때 묻잖아요. 미대운 있는 사람이 들어올 때 저는 어떻습니까? 사업운이 어떻습니까? 창업에도 좋습니까? 확장에도 좋습니까? 노노노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해자축이 있냐 없냐? 해자축이 있을 땐 그것은 참고해봐라. 그러나 해자축이 없을 때 단칼로 이건 아니다. 하지 마시라. 그냥 현 상태에 그 가라. 가도 고치는 아프다. 그러나 그래도 가라. 이렇게 이야기죠. 그 한 가지만 이러니까. 그러나 창업까지 확장까지 두 가지 세 가지를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는 30년 가까이 제가 경험을 해왔고 사주에서 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실전적으로 토론 상담을 통해서 맞냐 안 맞냐 그리고 맞는 것만 엑기스를 뽑아서 제가 설명한 겁니다. 어쨌든 미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바람, 부도, 건강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그 한 가지는 분명히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세 가지를 겪는다. 세 가지 겪는 사람은 해자축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